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크로버트의 럭스 바이브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상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크로버트라는 브랜드를 공부하기 위해서 네. 구글링 엄청 하고 사이트 들어가서 다 찾아보고 수입차 사이트 다 찾아봤어요. 굉장히 불친절한 브랜드입니다. 사운드는 압도적인데 상품 설명들이 뭐 두 줄 세 줄 적혀 있고 뭐 노브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이 매뉴얼도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노브를 뜻하는지 약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감은 옵니다만은 이 다 심지어 다 약자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 그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노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외관을 제대로 살펴보진 않고 사운드를 최대한 많이 들어보면서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덜 된 부분 사과를 드리지만 저도 특별히 방법은 없었다. 연휴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 그 뭐 실제로 그 이펙터 브랜드들 중에서 보면은 네. 그 노브 자체에 대한 설명도 없거니와 네. 그 얘는 약자로도 적혔지만 네.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이펙터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게 그 지금 한국에 있는 브랜드 중에서는 네. A3 대표님이 네. 계신데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왜 안 적으셨냐?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으셨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톤, 게인, 뭐 볼륨, 뭐 있을까요? 뭐 베이스, 뭐 미들, 뭐 트래블, 뭐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 친절하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만질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적혀 있을 때 자신이 돌려보면서 이게 꼭 레벨이다. 맞아요. 이게 꼭 게인이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 손에서 오는 감각으로 소리를 느껴보길 바란다. 그래서 자신만의 톤을 만들기를 바란다. 왜? 어떻게 돌려도 나는 좋은 소리를 내주겠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볼 때 이펙터가 됐던 뭐 기타가 됐던 간에 저 또한 그냥 단순 도구적으로 바라볼 때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인데 어쨌든 연주를 하는 행위 자체가 어쨌든 예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펙터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설명이 없다라는 거는 보통은 이렇습니다. 자신 있다. 1번은 제품에 자신 있다고 두 번째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네가 알아서 써라. 네, 네. 근데 그게 귀찮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 네가 만지면서 친해지면 너만의 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너만의 톤이 될 것이다라는 뭔가 아까 무언의 뭐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양 사장님 이건 양 사장님 생각이시고 이거는 이 브랜드는 정말 상품 설명에 있어서는 불친절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럭스바이브는 까다로운 뮤지션을 위한 아날로그 유니 바이브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바이브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림과 레드 두 채널의 설정값을 다르게 해서 다양하고 풍성한 유니 바이브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두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라든지 깊이를 다르게 줘서 순간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이펙터들 저희가 주로 많이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설계된 페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사운드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린 채널이고요. 이쪽에 보시는 쪽 이렇게가 그린 채널이고 이쪽이 레드 채널입니다. 지금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살짝 다르네요. 인텐시티가 네. 살짝 다른데 사운드 차이가 나는지 일단 그린 채널 잘하네.
굉장히 꿀렁거리고 집시 바이브 때랑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이브 페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걸 잘 표현해주고 있으면서 그 이 깊이가 그 뎁스가 이제 아래에서 이제 위로 치고 올라오는 폭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넓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좀 약간 그 멀미를 좀 유발시킬 수 있는 약간 뭐 또 그런 페달일 수도 있고 근데 잘 조절했을 때는 또 굉장히 그 깊이감에서 오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몽상적인 느낌들을 훨씬 더 좀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사적으로 붙이자면 사운드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불친절하고 싸가지 없는 브랜드라 생각했는데 사운드를 듣는 순간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다 라는 브랜드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세팅을 할 거고요. 소리가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들어보고 차이가 크게 없으면 번갈아 가면서 사운드를 듣는 방식으로 네. 이 상태에서 다시 그린 채널로 가볼게요. 차이는 없다. 좋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지금 그린 채널은 코러스, 레드 채널은 바이브로 되어 있는데 연주해 주시면 제가 밟아볼게요. 물론 연주자에 따라서 사용 방법은 다를 겁니다. 코러스랑 비브라토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연주자들도 있을 텐데 저는 보통은 이런 페달들은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같은 비브라토 모드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스피드를 달리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또 상태에서 좀 더 극적인 연출을 원한다면 인텐시티를 차별화줘서 깊이감을 더해서 다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하이포지션에서 나오는 이 아르페지오를 했을 때 엄청나게 매력지수가 올라가죠. 자, 이 상태에서 이 FBK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5% 변경을 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켜볼까요? 네. 네, 다시. 아, 훨씬 베이스 달라요. 쪽이 날아가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 브라이트와 웜 노브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주를 쭉 해주시면 여기 보면은 옵토 보이스라는 하나의 노브가 달려있는데 얘를 한번 바꾸면서 사운드에 어떤 네. 변화가 있는지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치면서 느낀 게 요거는 빈티지함도 빈티지함을 잘 담아냈는데 좀 현대적인 연주라는 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그그 뭐라 해야 될까요? 피킹을 하고 연주를 했을 때그 치고 올라오는 해상도라든가 그 이게 좀 이런 것들을 좀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그 빈티지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한 페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선명하게 탕 들리는 소리를 알아서 좀 이렇게 흩어줘요. 그래서 좀 지워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표현하자면 약간 좀 뿌옇게 만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좀 살짝 그러니까 왜 그림에서 보면 약간 그 뭐라고 하죠? 블로잉이라고 하나요? 네, 블러 처리. 블러. 블러 처리해서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빈티지 복각 페달들은. 빈티지 복각 페달 모듈레이션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대부분 다좀 느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딱 선명하고 딱 또렷하기보다는 약간 블러가 있어요. 그래서 곡선의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피킹을 쳐서 올라온 이 소리들이
선명하게 탕 친다기보다 이렇게 뭐든지 이게 소리 자체도 이렇게 퉁 치고 퉁 내려오고 이런 느낌이 강한데, 얘 같은 경우는 딱딱딱 쳐주고 거기 안에서 탕탕탕탕 움직여주고, 이폭 같은 것도 정확하게 이제 좀더그 역동적이게 좀 움직이는 느낌. 그리고 뭐 부드럽게 잡는다 하더라도 잘 들려줄게 라는 이미 그런 텐션을 가지고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해상도, 그리고 나의 연주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늘하늘 넘어가기보다는 딱딱 끊어지게 연주하고, 그리고 이제 뭐 녹음 레코딩이 됐을 때라든가 라이브 시때이 관중석으로 나가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상황에서 바이브 페달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훨씬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치면서 느낀 게 가장 현대적으로 잘 표현한 바이브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로버트라는 브랜드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더원 코러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빈티지한 사운드를 담고는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현대적이었다 그래요, 사운드 자체가. 이 친구도 역시나 빈티지한 사운드를 담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현대적인 사운드와 이 펑션을 제공하는 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크로버티의 럭스 바이브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빨간 맛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허니. 뭐그 아, 지금 날씨가 비도 오고 지금 몸이 약간 좀 축축 처지는데, 이 바이브 페달까지 들으니까 뭐더 노곤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쵸. 바이브 자체가 우리가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퍼즈와 만났을 때는 네. 광폭해지고 그 사이키델릭해지는 그 느낌을 내는, 참 이게 바이브 페달이야말로 저는 좀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제가 코러스 페달을 이제 좋아한다고 이제 뭐이 전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바이브는 재밌는 게요, 코러스는 사실 드라이브 페달에 코러스가 걸린다고 해서 뭐가 더 광폭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요즘은 오히려 좀 그렇게 좀잘안 쓰는데, 드라이브 톤 자체가 되게 좀 결이 좀 부드러워지고 뭔가 약간 애가 착해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코러스 페달을 이제 걸면은. 근데 재밌는 거는 또뭐 드라이브 페달에는 조금 뭐 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퍼즈와 이제 바이브의 궁합은 뭐 찰떡의 궁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퍼즈에 바이브를 걸게 되면 이 말도 안 그쵸, 그쵸. 되는 그이 악마가 울부짖는 듯한 그런 소리를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브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진짜 이게 탁 뒤집으면 전혀 다른 캐릭터가 나오는 그런 페달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요 페달은 누가 써도 잘 쓰겠다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성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성형은 손가락질 할수 없다. 굉장히 뭐랄까? 은총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멋진 빈티지 페달이 강남 가서 성형수술 받고 돌아온 느낌입니다. 이제 고해상도 멋진 바이브 사운드를 들려줬고, 기능도 바이브의 A부터 Z까지 모든 사운드를 다 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된 페달인 것 같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4. 역시나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크로버트. 앞으로 어떤 이펙터들이 또 우리 곁에 찾아올지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